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수십억 혈세를 들여 조성한 기반 시설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게 있어 민자 유치는 필요하지만 실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만 4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원 부지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추진됐던 무안 황토 클리닉 타운입니다. 호텔을 포함해 황토 관련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11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수년간 방치되다 결국 지난 2015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무안군은 이곳 황토 클리닉 센터를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기반공사를 마친 해남군의 해상펜션단지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억 원을 들여 진입로와 건축부지, 주차장 등을 조성해놨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인근 주민들의 마늘 말리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해남군은 6년째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모집하는 단계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해 치유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민자 유치 사업의 경제성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비용을 분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제도가 변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용의 온가 계산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민자유치 사업들. 오는 7월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들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